저기 지도 잠깐 한번 보고 가자. 여기 올라가는 길 어떻게 돼 있는지 잠깐 찍고. 바람이 지금 분다. 하늘 맑은 거 봐. 완전 파란색. 여기가 여기는 안 그거네 그냥 거기 그냥 우리 대구 전체 관광 안내도네 여기 아니면 좀 올라가야 되겠다 여기는 그냥 그거 있을 건데 등산로 그 저기 뭐야 등산로 그 있잖아 거기 그 트레킹 코스 한번 이렇게 안내해 주는 곳이 있을 텐데 입구에 보통 있던데 까마귀 여기가 수태 여기도 주차장 있네 위에도 여기가 2주차장이다 제2주차장이고 야 주차 공간 넓다 엄청 많다 여기가 수태골 옛날에 사람들 이제 애 못 가질 때 여기 와서 빌고 애 가졌다고 그 이름 수태골이라고 지었단다 아 저 앞에 있네 저기 안내판 수태골 등산 안내소 여기다 우리가 현이치가 거기고 맞아 그래서 동봉 정식 이름이 미타봉이네. 나 몰랐다. 이게 보니까 전부 다 불교 이름이야. 비로 연불봉, 미타봉, 비로봉. 그래서 내가 얼핏 듣기로는 동봉이 제일 높다 그랬는데 아닌가? 연불봉은 비로봉이 제일 높나? 비로봉이 1192.8m. 해발 높이, 해발 고도겠지만, 아, 1167이네. 거의 차이 없다. 비로봉이 제일 높긴 높은 것 같아. 비로봉이 제일 높은데, 어쨌든 동봉도 거의 비견해서 30m 밖에 차이 안 나네. 23m 뭐 이렇게 차이 안 나네. 그러니까 우리 몇 키로 가냐? 그러면은 여기에서 수택 2.2km 하고 2.2km까지 가서 좀 더 가야 되지. 2.2km. 아니야, 거기 0.2km 더 해야 돼. 3.4km. 산길로 3.4km를 올라가야 되네. 공원관리사무소 있고. 저쪽에, 우리 왔는 건 파계사 쪽에 파계봉 저 위에 있고. 동봉 제일 많이 가요. 근데 비로봉 있다는 얘기를 왜 한 번도 못 들어봤을까? 비로봉. 자네 비로봉 가봤나? 나는 가봤지. 아, 그래? 비로봉 가는 길이 있으니까. 그렇지. 별로 멀진 않네. 멀진 한번 오늘 보고 시간 되면 한 가도 괜찮고 동봉까지 갔는데. 레이더 기지 있나? 그렇지, 그렇지. 레이더 기지 있는데 그 비로봉이야? 비로봉. 그럼 나 가봤어. 그럼 가봤다. 레이더 기지가 비로봉이면 가봤다 나도. 거기가 비로봉이구나. 동봉은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매번 가고 하는데 비로봉 얘기를 못 들었더만 그게 조금 더 높아놓으니까 그렇구나. 동봉 이름이 미타봉 불교식 이름이 불교 명칭들. 그렇네. 한번 실실한 가볼까? 잠깐만 있어봐. 이게 시간 나온다. 여기 나오네. 34km 맞네. 딱 나왔다. 수태골에서 동봉. 3.4km. 2시간.
딱 정해져 있네. 게시판 안전수칙, 이용자 안전수칙. 야, 길 좋다. 권리사무소가 몇 개나 있구나. 개울철 등반 숙지사항 있네. 화장실도 밑에도 있더만 여기도 있고. 흙먼지 트는 기계도 있고. 잘 해놨다. 개잎갈나무, 개잎갈나무. 나무에 저런 거 팻말 붙여놓으니까 나 참 좋던데.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나무 이름도 좀 알게 되고. 어, 땡큐, 땡큐, 고마워. 어, 좋지. 아, 기분 상쾌하고 너무 좋다. 공기도 너무 맑고. 있잖아, 의외로 역사 가르치다 보면은 여기 이제 팔공산의 역사적 유래가 고려 그 태조 왕건하고 관련이 많잖아. 팔공이라는 게 고려 그 개국 공신 여덟 공신 그 공로자들 그 공을 기려 가지고 이름 만든 거기도 하고 한데, 근데 또 대구에 보면은 그 왕건의 행적과 관련돼 있는 지명들 제법 있거든. 예를 들어서 반야월 같은 것도 왕건이 이제 그 후퇴하다가 그 지역을 지날 때 밤하늘에 달이 반틈만 떠 있었다. 그래서 반야월을 이라 그러고. 전설이긴 한데. 또 저기 무태골 있지, 무태골. 무태. 무태. 무태 뜻이 뭔지 알아? 무태가 태만함이 없다라는 뜻이거든. 근데 그게 이제 내가 그 거기 있으면서 얘기 듣기로는 그 역시 왕건이 후퇴하는 와중에 그 길을 지나다가 밤을 지나는데 밤이 늦도록 사람들이 불을 켜놓고는 그걸 하더래, 일을 하더래. 안항들도 그렇고. 아, 이 동네는 정말 성실하다. 태만함이 없구나. 이래가지고 이름을 무태다 이렇게 지었대. 물론 이제 전설이긴 하겠지. 근데 대부분은 전부 다 왕건하고 관련이 있어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 사람들은 몰라, 그걸 갖다 잘 모르고.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. 왕건은 고려인데 대구가 그 왕건이 여기까지 왔어요, 뭐 이런 거 있잖아. 여기는 당시 삼국시대 같으면은 신라의 그 지배 그 권 아리였는데 어떻게 왕건이 이 지역을 지나갔죠?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. 아마 이렇게 통일 과정에서 왕건이 이쪽 지역에서 후퇴하고 뭐 이러면서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, 정확하게는 아주 잘 확인 안 해봤는데. 아무튼 계곡이 저기 얼었지? 여기는 물 소리가 들리는데 저 위에는 꽁꽁 얼었네. 일단 초입 들어가는 부분은 되게 잘 정비를 해놨는데 위에 올라가면 조금 길은 험하지는 싶다. 1600m? 1600m 정도. 위험하다고 아예 철조망을 해놨구나. 일단 초입 부분은 여기까지. 스톱.